그리고 남대에서는, 남쪽 봉우리에서는 일만 지장보살이 이렇게 쫙 출몰한 지장보살이 남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지장 16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었거든. 왜 지장보살은 하필 남쪽인가? 남쪽에서 온다니까! 근데 왜 관세음보살은 동쪽이지? 관세음보살은 서쪽 아니요? 관세음보살? 서쪽. 들어봐, 들어봐. 어차피 여러분들이 꿍시렁거려봐야 답 안 나와. 답 안 나와. 내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야. 그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여갖고, 아, 그런가, 이런가, 이러고 하면, 내가 말을 못하잖아. 그걸 짱구 눈빛 같은 걸 이러면서, 왜 그런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시 할 테니까 잘해봐. 근데 왜 동대는 관세음보살이지? 북대가 오늘 저한테도 북대를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북대 주지스님께 말씀드려서 몇 차를 올려보냈는데, 북대가 미륵암인데 거기가 처음에는 미륵보살로 시작을 했고, 그게 있어요. 이제 자장률사께서 우대산을 개창하시고, 그 다음에 보천효명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자 두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 중에서 효명태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통일신라의 최대 군주인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에밀레종이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에밀레종이. 그래서 성덕대왕을 기념해서 손자인 해공왕이 완성시킨 게 에밀레종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이 성덕왕이에요. 그분이 효명이라는 분이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겠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 세종이 이도잖아. 이도. 이도. 세종. 뭐 정조, 이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세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세종대왕께서는 당신이 세종인지를 모른다. 왜 돌아가신 뒤에 붙는 이름이니까. 아니 그렇게 되겠지. 아니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충무공인 줄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충무공이라고 부르면 듣다가 그게 누구예요?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북대가 원래 이 보천효명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때 이제 왕위 계승 과정에서 신문왕의 첫째 왕자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하다가 힘겨루에서 밀려서 이쪽으로 도망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죽기 싫어서. 그 이제 효소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왕이 됐고 이쪽으로 이제 도망갔지. 도망갔어. 도망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거기 원시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릉을 경유해서 동해안 저쪽 이렇게 국도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제 착 안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숨어서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 하겠어? 그때 이제 최초로 차를 차공양을 올리고, 그게 요 앞에 있는 금강현이라는 데서 물을 떠서, 이게 이제 우통수입니다. 서대의 우통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거 서대 아니고요. 요 앞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나중에 한강의 시원지가 되는 거고, 제가 그런 거 논문으로 써서 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나 배운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자꾸 내가 맘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나 전공자라니까, 전공자. 내가 말을 저렴하게 해서 그렇지. 한 칼이 있고 근거가 있단 말이야. 내가 말할 때는 언제나. 그래서 설화 가지고 자꾸 우기지 마라 말이야. 내가 그걸 다 밝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들이 어떤 이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동대에서는, 동국대 아니고요. 이 오대산이 다섯 개 봉우리가 있어서 동쪽 봉우리에서는
그래서 관음함이거든. 관세음 보살이 1만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쫙 출몰하는 것 같은 현상을 봤대. 예. 예. 그렇게 봤대. 그리고 남대에서는 남쪽 봉우리에서는 1만 지장보살이 이렇게 쫙 출몰하는, 지장보살이 남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지장 16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었거든. 왜 지장보살은 하필 남쪽인가? 그? 남쪽에서 온다니까! 남쪽에서 온다니까? 어. 근데 왜 관세음보살은 동쪽이지? 관세음보살은 서쪽 아니요? 관세음보살? 서쪽. 서쪽에, 아니, 아미타 부처님 좌보차와 관세음 보살님이잖아. 같은 팀이잖아, 같은 팀. 어. 아, 그렇지 않아? 들어봐, 들어봐. 어차피 여러분들이 꿍시렁 거려봐야 답 안 나와. 답 안 나와. 그냥, 내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야. 그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여 갖고 아 그런가 이건가 이러면 내가 말을 못하잖아. 그걸 짱구 눈빛 같은 걸 이러면서 왜 그런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시 할 테니까 잘해봐. 근데 왜 동대는 관세음보살이지? 서쪽이 관세음보살, 극락이 관세음보살 같은데, 그지? 조금만 더 들어봐. 서쪽이 대세지 보살이에요. 그래서, 일만 대세지 보살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대세지 보살하고 아미타부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관세음보살이 투잡인 거 아세요? 관세음보살이 이게 조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극락에서 넘버2를 하고 그쪽에서 보직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인도의 남쪽에 남인도의 보타라카산에 당신 영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해가 돼? 극락에서 이 남인도 쪽은 동쪽이지. 동쪽이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도에,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의 보타라카산을 선제동자가 이렇게 53선지식을 참배할 때 26번째, 27번째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그게 80권화엄하고 60권화엄이 좀 달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정추보살을 만나거든. 정추보살? 정추보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들어봤어요? 천수경에 나와. 천수경에. 그래서 관세음보살 패밀리로 그게 그 천수경에 그게 이제 11명 관세음보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세음보살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추보살이 나오는 게 그게 화엄경 입법계품의 다음 선지식이 정추보살이고 그 정추보살이 보타라카산으로 와서 선제동자가 만나. 그래서 저 낙산사에 원래 정취보살전도 같이 있었어. 그걸 범일국사가 모셨었다고. 근데 낙산사에서 그거를 좀 복구를 하면 좋겠던데 정취보살은 복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관음전하고 정취전이 같이 있었어.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이 정취보살, 정취보살, 여러분들 정취보살 이름만 알았지 사실 정체를 잘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차로 천수경에도 정취보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세음보살 배프예요. 배프.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저렇게 동쪽에 배치가 되는 게 보타라카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문수보살. 여기가 이제 오대산인 문수보살 성지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의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청량산. 그래서 저기 상원사 선원이 청량선원. 청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청량하면 떠오르는 지명이 있는데, 청량리. 서울 청량리.
실제로 그게 문수보살과 관련된 지명이에요. 진짜, 진짜. 지명에 유래들이 있어요. 미아리는 미륵과 아미타 부처님이 결합된 지명이에요. 눈물 고개. 아시죠? 눈물 고개. 울고 남던 그 고개예요. 그래서 청량리는 그렇게, 그래서 청량리 지리산이 문수보살, 지리. 예, 그게 이제 머리 공부한다, 지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량리하고 지리산이 전부 문수보살과 관련된 지명이에요. 진짜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나 배운 사람이라고. 그럼 지명 유래 이런 거 알면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동도 그게 절사자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인사동 옆에 부인방이라 해서 아전들이 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방하고 거기 가면 종로삼가에 그 영감님들 많이 계시는 탑골공원이 있어. 그래서 거기를 대사골이라고 옛날에 불렀다고. 큰 절골. 그게 원각사가 있었거든. 세조가 창건한 원각사. 원각사. 그게 이제 창건 유래를 보면 회암사에서, 양주 회암사에서 효령대군이, 세조 아들, 효령대군. 아니, 세조 아들이 아니고, 뭐야, 이방원 아들. 태종 이방원 아들. 효령대군 아시죠? 세종 형. 충령, 양령, 효령, 뭐 이렇게 나오잖아. 양령, 효령, 충령,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 형, 이제 아버지의 뜻이 세종에게 있다는 걸 알고 출가해서 비껴줬잖아. 그렇게 해서 비껴주니까 아버지도, 좀 미안하고, 동생 입장에서도, 왕이 된 동생 입장에서도 미안하지. 그러니까, 형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러니까 이 양반이 불사를, 오만 불사를 다 하고 댕겨. 그래도 브레이크를 아무도 못 걸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있었으면 참 이게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그걸 돌파하려면 잡음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아버지 뜻이 저쪽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출가를 해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어. 그리고 세종 입장에서도 참 그렇지. 우리 형 최고? 뭐 이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제가 나중에 원각사를 또 갈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지금 소댕기기에 직무정지가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게 걸려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재개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가려고 하는 데가 지금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회암사에서 원각경을 가지고 원각경이라는 게 당나라 때 유행한 원각경 보암보살장 이런 거 들어보셨지? 그래서 12명의 보살들이 나오는 경전이 있어. 그게 당나라 때 유행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원각경을 읽으면서 법회를 했거든요. 사리를 모셔놓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사리가 증가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 실록에 나와. 실록에. 국가 공식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록에 나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그래서 나중에 세조가 에이 설마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사리를 모시고 와서 그럼 기도를 다시 해봅시다 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또 증가를 했어요. 왕실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래서 감동을 해서 지은 절이 원각사입니다. 원각경 법회 때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원각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감님의 고향이 됐지. 모든 영감님들이 거기서 장기를 두고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종묘와 더불어서 탑골공원 양대산맥입니다. 가보시면 종묘 말고 동묘에도 어른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동묘도 가보시면 그 고려대 옆에 가면 동묘가 있거든요. 관우사당. 그게 동묘입니다. 동학대제라고 하거든요. 관우를. 그래서 동묘.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원각경 법회를 해서 그 절이 이제 나중에 큰 절이 돼요. 그리고 그 절의 종이 지금까지 남아서, 1980년대까지 보신각에서 쳐지던 종이 원각사 종입니다. 그 종이 보신각에 있었고, 그게 보물 2호 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숙여내?
잡으러? 철학에도 장사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야. 그런데 이제 또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가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이 나중에 연산군 때 없어지거든요. 날아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큰 탑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를 대사골이라고 불렀어. 큰 절이 있는 골짜기 이렇게 대사골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거기가 나중에 실악으로 치면 백탑파. 그 원각사의 십중석탑이 흰색을 좀 띄어요. 그래서 백탑, 흰색탑. 그래서 백탑파가 거기서 모여서 철학적 담론들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방 아전들이 살던 부인방과 대사골을 붙여서 인사동입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거기가 절골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주소 들으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양주 회암사에서 부처님 자네 그럴래? 그래서 양주 회암사에 그 부처님 사리 모셨던 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리탑. 내가 알아. 사리는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면 내가 양주 회암사에 가서 다시 고하고 내가 이제부터 또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왜 회암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으냐면 회암사가 지공스님, 나홍스님, 그 다음에 무학스님이 거기 탑이 부도가 세 개가 쭉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홍스님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지공스님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에요. 1등이 허웅식 선생님. 허웅식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셨고 그 서울대 사학과에 계셨던 허웅식 선생님이 쓰셨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썼고 그래서 허웅식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보자 이랬는데 제가 귀찮아요 이랬어. 저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훨씬 선배. 근데 거기는 꼬꾸라졌고 나는 게 뜨잖아. 왔다 갔다 비벼.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네. 그래서 그 어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북대 고운함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홍 스님과 그 다음에 나홍 스님 제자인 화남 스님께서 거기서 법을 전했던 자리고 라고 해서 제가 원력을 세워서 저런 불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에는 여기가 청량산이기 때문에 중대의 청량이라고 하는 오대산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문수보살이 그래서 상원사나 이런 데 가시면 문수보살도 있고 문수동자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선제동자도 있고 선제동자가 이렇게 법을 물어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동자의 다른 이름이 아까 보타라카산으로 가서 법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남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다가 법을 묻는다 그래서 남방을 순유한다. 남쪽으로 가다가 남방을 순유한다 그래서 남순동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좌부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게 남순동자는 별명이고 실제로는 선제동자라더라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선제동자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동자상 특이합니다. 그래서 실물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절에 가도 동자상이 있던데요. 그 동자상은 보면 안 됩니다. 눈벌입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지장전에 있던 상들이에요. 지장전에 예전에는 어린애가 많이 죽거든요. 지금 시절이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어린애가 죽는 경우들이 많고 걔네들은 복을 못 지어서 천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집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그게 있어. 어린애 동자신, 동녀신을 모시는 게 있어. 그런 무당을 세탄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갑자기 이렇게 눈깔을 한번 뒤집다가 휘파람 소리가 나. 그러면서 왜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다녀봤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갑자기 애들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무당의 신당에는 뭐가 있냐면 과자나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왔어. 네가 가봤냐? 아,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10년 이상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무속적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제가 예전에 우리 싸이 선생님께서 강남 스타일을 유행을 시킬 때 그걸로 논문을 썼잖아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 유행시킬 때 논문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 낮에는 정숙한 여자, 밤이 되면 돌변하는. 그게 카오스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이게 한국 사람의 그게 무속적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낮에 직장에서는 깍듯하게 해야 되고 개처럼 기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 술자리로 가서 술을 먹다 보면 2차, 3차 가면 갑자기 위에 사람이 야, 형이라 그래. 여기가 회사냐? 이렇게. 그리고 사우나까지 가서 서로 몸도 한번 스캔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래갖고 형 동생을 갑자기 하다가 그 다음날 오잖아? 그럼 다시 안녕하십니까? 그게 싸이가 말한 낮에는 정숙한 여자, 밤이 되면 돌변하는 여자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게 낮에는 코스모스여야 되고 질서여야 되고 밤에는 혼돈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 코드거든요. 이게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낮에 있었던 그 계통적으로 딱 수직적인 그런 문화는 유교적 문화고 밤에 혼돈의 문화가 뭐냐면 무속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래서 무속도 국 같은 거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서로 다 에브리바디 하나가 되는 듯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져.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통성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막 눈물을 찔찔 짜고 왜 짜는지 모르겠고 전체가 에브리바디 다 미친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세탁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신이 실릴 때. 그래서 가짜는 입으로 좀 불어. 입 떨어지는가 잘 봐야 돼.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뭐 점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 근데 확실한 거는, 나이 든 사람은 신기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 거면 젊은 사람한테 가. 50 이상은 헛방이야. 저게 눈대중만 있어, 이게. 노하우로 후리는 거야. 노하우로 후리는 거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처음에 신내림을 받자마자 그때 공수 떨어지는 게 제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들 있지. 왜냐하면 눈깔 뒤집어졌다가 딱 뜨는 순간에 마주치는 사람의 점사가 나옵니다. 그게 그 무당이 내릴 수 있는 점사 중에 최고로 높은 확률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문수모살이나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런가? 이러더니, 이거에 이렇게 가나? 사람들이? 나도 당황스럽다, 씨.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말이 100% 맞아요. 이거는 다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이 다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뇌피셜 이거 아니고요. 다 있는 얘기야. 그리고 이 바닥에서 예전에 그 대단한 분이 있어서 서정범 선생이라고 한양대 서정범 선생이라고 국문과 교수였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또 그분이.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대에는 문수보살. 네,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36가지로 변신한다. 인시에. 인시라고 하는 거는 자축인시잖아요. 그래서 자시가 1시까지, 축시가 3시까지, 인시가 3시부터 5시까지거든. 예불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인시에 나타나서 36가지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내가 그 36가지 모습을 주면서 우리가 도장 찍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도장 찍는 책을 만들어서 철야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도장을 하나씩 새로 다 그 36가지 모델의 도장을 찍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의뢰를 했더니 모모보살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와 있어. 걔한테 좀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줘. 어딨어? 아까 보이던데? 그래서, 아니, 그, 제주가 좋은 분이에요. 제주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이런 금강경 이런 마크도, 그분이 다 만든 거야. 이런 디자인들 다, 이런 거. 다 만든 거야. 우리 키링이나 이런 것도 다 저 양반이 만들 거야.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제 북대. 이제 북대 올라고 지금까지 온 거야. 북대 온다, 북대. 북대, 간다, 북대. 그래서, 문수보살 성지니까 중앙에 문수보살이 있는 거고, 메인이니까. 그리고 북쪽에는 미륵보살.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는, 그런 부처님인데, 그래서, 동대에 일만 관세음 보살, 그 다음에 남대에 일만 지장 보살, 그 다음에 서대에 일만 대세지 보살, 북대에 일만 미륵 보살, 그 다음에 중앙에, 일만 문수 보살. 그래서, 5만불이에요. 5대산 5만불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모셨던 게 원래는 지금 적광전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칠불보전이라고 옛날에 했었어요. 칠불보전이라고. 근데 이제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서 소실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거고,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대로 유지됐는데 북대가 나중에 신앙이 바뀝니다. 500나한으로 바뀝니다. 500나한으로. 그래서 지금 북대 오늘 가보시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북대 주지스님이 나한 같은 분이다. 가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나한인가. 나한인가. 여기가 나홍스님 계셨었다 그랬잖아요. 나홍스님 여기서 두 번이나 주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북대 쪽에 나홍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유물 기념관 같은 게 여기 또 들었어요. 그래서 나홍스님의 불자, 이 총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전시가 되고 진영도 있었다더라라는 거를 설잠, 출가에서는 설잠이라는 호를 썼고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김시습입니다. 김시습. 왜? 김시습 몰라? 알아요. 오세신동 김시습. 오세신동 김시습. 그거 있잖아. 뭐, 세종이 불러가지고, 니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뭐, 이래갖고, 시를 지어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러면 비단을 내가 너에게, 뭐, 20필인가를 하사하겠다. 그래서 비단 갖고 갈 수 있겠냐? 애니까 비단을 못 갖고 가는데, 비단 끝을 풀러가지고 이렇게 쭉쭉 끌고 갔다. 개구랍니다. 비단 끝을 풀러서 이렇게 쭉 당겨서 가면 갈 것 같지? 마찰 개수가 늘어나면서 들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네. 그 구라예요, 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펴져가지고 쭉 따라오면 이거 안 돼. 그래서 맑아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아무튼 김시습이 천재예요. 그리고 원래 그게
그 아버지가 주공인가 뭐 꿈에 그걸 봤어요. 저도 지금 이제 늙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얘는 유교적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지. 그래서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봉자오방래하니 불역낙후와 온부지불연이면 불역군자호와 라고 하는 데서 따서 학이 시습을 따서 김시습이야. 그래서 논어를 맞박으로 걸고 태어났는데 중이 됐다더라. 이게 뭔 아이러니인가 싶지? 인생의 아이러니.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생육신이 되고 다 들어보셨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사육신들을 다 김시습이 뭐 해서 노량진 쪽에 이렇게 매장을 해주고 뭐 저쩌고 그런 얘기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던 얘기고 그렇게 해서 북대에 원래는 미륵 그래서 오만 진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대산 사적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제가 밝힌 거고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오백나한 얘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백나한을 모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 신앙이 바뀌었구나. 나한 신앙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서 그 북대 쪽에 그 나한이 나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나홍 스님이 여기에 유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홍 스님에 대한 전설이 오대산에 있거든요. 오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에는 두부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부가 안 된다. 두부. 먹는 두부. 두부. 강릉에 유명한 두부가 있어요. 그게 허난설원하고 허균 아버지가 그게 이제 간수로 바닷물을 써서 만든 게 이제 초당이거든요. 그 양반 호가 초당이에요. 그래서 초당순 두부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죠? 한번 아니 그 사람이 초당인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초당순 두부가 강릉에 있다더라는 알잖아. 그래서 그 이름에 팔려서 가서 먹어보면 그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만 그러지 않았지? 이게 황남빵이 100배나. 이름에 취해서 아 이게 순두부? 그냥 두부 맛이구만. 풀무원 두부가 나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강릉까지 와서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 두부가 좀 있었는가 봐요. 강릉하고 이쪽하고 영동 영서 해가지고 같은 명주 문화권이에요. 같은 명주 문화권. 그렇게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두부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그냥 설화예요. 그건 설화. 그래서 나홍 스님이 북대에 계실 때, 나홍 스님이 북대에 계실 때, 북대에 계실 때, 이 큰 절에 월정사로 와서 음식을 이렇게 좀 바루에다가 이렇게 좀 받아 가셨는데 그때 이제 자신을 감추고 대충 이렇게 좀 찌리한 스님인 것처럼 해서 왔는데 그때 삼위 스님이 그 두부 만들고 난 비지를 좀 얻어갈 수 있겠냐 이랬더니 삼위 스님이 그냥 버렸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영감이. 그래서 나홍 스님이 빈바루로 가면서, 나중에, 두부가, 여기, 이제, 신들이 노해서, 두부를 안 되게 했다. 그래서 월정사는, 뒤에까지도 두부가 안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 역사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전설로 내려와. 아니, 그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그거 말고 두 가지 더 있어. 한 번은 그 바루에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소나무가 여기 눈이 많이 오거든요. 요즘은 눈 잘 안 와. 근데 제가 여기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많이 올 때는 되게 많이 와.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부러진다고. 근데 원래 여기가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산의 대표 수종 중에 하나가 소나무잖아. 그죠? 솔나무예요. 솔나무. 솔나무가 그냥 소나무로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솔방울 하듯이. 솔잎 하듯이. 그래서 솔나무인데
솔나무 솔나무 소나 소나무 이렇게 어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해?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소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푸드득 눈을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른이 이렇게 눈도 맞고 바로 위로 눈이 툭 그때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때 산신이 소나무를 오대산에서 추방했대. 그래서 오대산 위쪽, 저 월정사 위쪽의 오대산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쫓겨나서 지금 요 일주문 옆에 있는 소나무가 거의 끝선 소나무예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소나무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북대에 16난을 모셨는데, 그 16난이 그 나중에 북대가 어려워지면서, 북대가 보면 어려울 수는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좀 높아요. 그리고 오늘 뭐 가보신 분들, 나중에는 제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남대 관음암도 한번 가보도록 코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원사도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북대도 가도록 하고, 중대도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감암사도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가서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코스들을 좀 조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맨날 가는 데만 가는 거 하지 말고. 왜? 뭐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북대 쪽에 이제 좀 지대도, 지금 오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길이.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절이 좀 낙후가 돼서 그걸 상원사로 옮긴대, 나한을. 그러니까 절이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 16난을 옮기는데 그걸 이제 나홍 스님한테 옮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나홍 스님이 가서, 나홍 스님 쉬운 한 셋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쉬운 셋인가 넷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연세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절에는 연세 많은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하던 분들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에서 환갑 정도였었다. 어르신이라고 불린. 그리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은 그 어르신을 넘어선 거지. 어르신이야. 여러분은 어르신. 그렇게 해서 나홍 스님께서, 야, 이거, 그때 이제 옮기라고 하니까 그걸 지게로 져야 되는데, 그게, 왜 나홍 스님한테 떨어졌냐면, 딴 스님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스님들이 이제 지게로 져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아이, 귀찮지. 그래서, 스님이 좀 하신만한데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나는 내가 절에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스님들이 막상 또 이러면 귀찮아해요. 되게. 되게 귀찮아하고 약간 무책임하고 이러면 조계종 스님이야. 조계종의 특징이야. 그게 약간 약간 그 태고종이나 이렇게 결혼하는 스님들은 프로의식이 있어요. 직업 소명의식이 있어요. 왜? 반드시 매개 살려야 될 뭐 필요성이 있는데 조계종 스님들이 약간 무책임해. 특징이야. 갖고 안 한다는 거야. 하고 나홍 스님이 결국 가서 주장자로 그 법당을 이렇게 두드렸대. 뚝뚝 두드리면서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대. 그런데 큰 스님이 그러니까 나한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더래. 16난이. 아, 거기서 끝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지금 잘 들어도 이게 덕행 스님의 연기설화야. 북대 주지 스님의 연기설화야. 나중에 가서 이제 맞춰봐. 그렇게 해서 상원사에서 점호를 했는데 16명이 오셔야 되는데 15명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6난 아니고 중국은 18난입니다.
16나는 경우존자가 쓰고 그 다음에 저 현장선생이 번역한 16나한 법주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경전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16나한 맨 끝에 호법으로 두 명이 더 들어가요. 복룡나한, 복호나한이라고. 그래서 18나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림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18나한진을 펼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16나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전에 가면 동전을 많이 놓잖아. 그거 아세요? 나는 이거 동전 수집가예요. 그래서 거조함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이따시만큼 바꿔주잖아. 그러면 쭈쭈쭈쭈쭈쭈쭈쭈 이러면서 가잖아. 그치?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200원 벌어. 아,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들어도 그냥 웃어. 자기만 못 알아들으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100원씩 놓으면 16나안이면 1600원이잖아. 18나안이면 1800원이고 200원은 세이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서 점호를 했더니 15분만 계시더래. 그래서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러니 역으로 추적을 하면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 하나가 칡넝쿨에 걸려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짜증이 나서 또 산신이 나서서 칡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에는 칡이 없어. 칡과 소나무가 없어. 칡과 소나무가 없고 두부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못 내려온 나한이 지금 덕행 스님으로 환생을 해서. 아니야. 제가 나중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짜서 북대로 올려 보내드릴 건데,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월정사 주희 스님께도 제가 그 얘기, 덕행 스님은 진짜 나한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오, 나한상이지. 이러더라고.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행동도. 덕행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신심제일. 그, 잘하거든. 그래서 덕행 스님이 출가학교 할 때 출가자가 제일 많았어. 왜냐면 꼭 인사를 합장을 해도 한참 내려갔다 온다. 아니, 봐봐. 아는 분은 웃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만 해놔. 나중에 내가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진짜 그런 거 한번 봐봐. 내 말이 맞아.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한 두 번 왔다 갔다 할 생각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칡넝쿨에 걸린 그 나한이 덕행 스님이라더라.